분석들을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대봉 LS.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 여기 지금 2,000원서부터 3,000원까지 여기가 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이 종목은 바닥이다. 대봉 LS 매수 들어가라.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봤더니 지금 바닥이다.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나름 믿고 강력 홀딩을 2, 3년 하면 너가 1억을 투자를 했으면 최하 800%는 먹는다. 자, 700%는 먹는다. 매수 단가가 2,400원대에서 3,000원까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최하 7, 8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분석을 드리면서 강력 홀딩했었던 그런 저희 카페 바닥 대박 주식 시리즈 대봉 LS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 금액대에서 매수를 했는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 두 번째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 매수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매수할 종목, 혹시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명확하게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알려드립니다. 몇만 원 아끼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해 드려봐야 별로 믿지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을 하고 지금까지 홀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근거 자료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네이버의 검색창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다. 자, 이제 대봉 LS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7, 800%까지 강력 홀딩을 해서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2013년도 9월 6일날 상한가 쳐가지고 108%. 자,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와 있는 이 자료인데요. 상한가 118%, 대봉 LS 94%, 그렇게 해서 오늘의 상한가 다섯 번째 종목, 대봉 LS 52.17%. 계속 홀딩한 거죠. 왜? 이 종목은 제가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 알고 있다. 자, 이전에 이 종목을 제가 2012년도 8월 17일날 얼마에 분석드렸는가? 자, 대봉 LS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 분석하고 댓글을 달아보니 지난 두달 동안 신규 종목을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 눌림목이 오면 매수 들어가십시오. 눌림목이 왔습니다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해서 매수 들어가라 해서 이 종목을 2012년도 8월 17일 날 분석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자, 매수가 여기 쭉 나옵니다. 자, 2012년도니까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약 대충 찍어가지고 한 2,200원, 2,200원이 지금 1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7, 800% 가까이 되죠. 원금 포함해서. 자, 그럼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 시황 정보 자료를 대봉 LS 여기 나오죠. 대봉 LS. 자, 매수 의견 드리고서 분석 시황 정보 자료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쪽으로 다시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차트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 주면서 대봉 LS 시황 분석 이게 자 분석 시황 자료 나오죠. 자, 다시 2차 매수 의견 2,670원 52.17% 수익증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추천했을 때 최하 7, 800% 올라갈 종목인지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단한 번도 200%든 300%든 미리 앞으로 올라가도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자, 94%인데요. 이제야 동종목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이 더 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 매도가는 때가 되면 알려드립니다. 홀딩하십시오. 97%, 94% 주식 중인데 얼마까지 꼭지 목표가 7, 800%까지
홀딩해라. 자, 아직도 하방 압박이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강력 홀딩하는 이유를 알고 있겠지요. 자, 추가 반등이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이 더 옵니다.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109%입니다. 자, 정고점을 향한 강한 반등이 다음 주에 온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고 홀딩해라. 자, 지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이 다시 옵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못하고 조정, 하락 조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은 참고 기다리면 7, 800%는 먹는 종목이다.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353% 수익이 났습니다. 추가 반등이 그런데도 더 옵니다. 얼마까지? 7, 800%까지. 강력 홀딩해라. 그래서 이 이하로는 분석 시황 정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자, 이 종목.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다. 자, 몇 푼 먹자고 거꾸로 얘기합시다. 19,000원까지 2,000원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298, 18,000원까지 올랐는데 18,00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가 18,000원 아닙니까? 298. 그러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1억을 투자했으면 7억이 될 것이고 8억이 될 것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이렇게 위험한 구간에 매수를 할 이유는 지금 없다. 쌀 때 매수하는 겁니다. 주식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럴 때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서 이렇게 대박을 내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대박이 날 종목이 100%에서 500% 최하 오를 종목이 저희 카페, 예, 아직까지 100개가 있습니다. 바닥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매수하시고 제 분석대로 1, 2년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1억이 10억이 되고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